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 내 주변도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방향,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카카오톡 요즘 뭐 뭐냐, 서비스 장애로 인해가지고 지금 안 돼요. 뭐 화재 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카카오톡도 안 되고, 참.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어플들이 다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총체적인 난국이다.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주식 상황도 안 좋은데, 카카오까지 저래가지고, 내일 또 장이 열리면은 또 작살 날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주가 폭등기에는, 우리 신흥 부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급락장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대폭 줄어들겠죠. 한때 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돈잘 벌더니 잘 번다기보다는 뭐 자산 가치가 많이 늘더니 요번에는 거의 마저 쪽박 차듯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방시혁 씨도 마찬가지고 BTS 관련된 방시혁 씨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식 부자들, 이제 지분 가치도 이제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흥 부호로 분류되는 기업인들의 그 주식 가치는 이제 반토막이야. 이 반토막 밑으로 추락을 했고, 반면에 그 전통 부호, 이게 대기업 일가, 이 대기업 일가의 그 순위는 상승을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팬데믹 기간에 높은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급락한 영향으로 해석되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뭐 팬데믹이 오히려 좋았다. 코로나 상황이 좋았다고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할 거예요. 보면은 그때가 좋았다는 뭐 추억으로 남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엔데믹 되니까 결국 주가는 박살나고 있네요. 금융정보업체 보면은 그 10일 기준 했을 때 국내 개인 주주들 순위 상위 50명 정도를 봤어. 지분 평가액을 보니까 75조 8,120이야. 75조 8,121억. 연초에는 한 117조 6천억쯤 됐어요. 117조 6천억이었는데, 한 3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5%니까 한 41조 한 7,900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 같은 기간에 코스피의 그 하락폭인 26%보다도 지분 평가 감소율이 더큰 거죠. 그리고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위권을 차지하던 창업자, 그 벤처 기업인들 이제 고금리에 따라서 성장주 급락에 치명타를 입었는데 그 신흥 부호 중에 보니까 평가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이 3조 8,200억 정도가 날라간 우리 김범수예요. 카카오 창업자. 아유, 진짜 막 보면은 한대 때려주고 싶어요. 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올 초에 한 6조 7,697억이었는데, 이달 들어서 한 2조 9,461억 원으로 자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순위도 이제 4등에서 이제 7등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 단순 평균으로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매일 133억 정도가 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거야. 하루에 133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히게 줄어듭니다. 기가 막히게. 카카오만큼이나 또 주가가 하락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 친구도 보니까 지분 가치가 한 2조 3천억에서 한 9,900억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1조 부자 클럽에서도 빠지게 됐다. 참. 이제 1조도 안 돼. 하여튼 이 친구도 참 문제가 있죠. 보니까.
그리고 BTS 아버지로 불리는 방씨 역시 하이브 의장 지분 가치 역시 3조 원 이상 줄었다. 3조 원이 날라왔어. BTS 주가 보면은 참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이 기간 중에 그 방의장 보유 지분 가치가 이제 4조 6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그 하이브죠, 하이브. 하이브는 그 BTS 활동 중단 이후에 주가가 이제 내리막을 걷는 거야. 이제 군대 가면은 골 때릴 겁니다, 이제 또. 그 게임 회사의 그 주가 폭락으로 이제 관련 기업인들의 그 지분 평가액이 대폭 감소했는데, 지분 가치의 그 감소액 상위 10명 중 4명이 게임 회사 주주야. 검은 사막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펄어비스 김대일 의장, 지분 평가액이 3조 1,500에서 이제 9,900억 정도로 2조 1,600억 날라갔고, 그리고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이 친구도 보니까 2조 7,200에서 6,067억으로 야, 2조 1,200억이 날라갔네. 게임 주주를 작살나니까. 응? 위메이드는 인기 작그 미르죠. 미르 M을 만든 게임 회사인데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 그 강병규 그 크래프톤 의장 이 친구도 보니까 1조 9,400억 정도에서 1조 7,200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니 1조 한 9,400억 줄었네. 그리고 아까 방준혁 그 넷마블 의장도 한 1조 7,200억 정도 줄었고 방준혁 씨도 보니까 지분 가치 1조 클럽에서 탈락했다. 탈락했어요. 이렇게 이제 대기업 오너들도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해요. 다만 지분 가치가 줄었지만은 감소율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지분 가치 랭킹에서 순위가 상승한 사람도 있어. 현대글로비스를 보유한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회장이 9위에서 6위로 올라갔어. 3계단 올라갔고 지분 평가액은 7,200억 정도 감소해서 한 2조 한 9,600억 정도 되네요.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19계단 급등했네. 10위로 올라섰어요. LG 지분 15.9%를 소유한 구 회장이 평가액이 2조 300억에서 한 1조 9,700억으로 627억 정도 감소했네요. 선방했네. 이 친구 보니까. 그리고 LG가 주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효과로 이제 평가되고 있고, LG는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HD 그 현대 지분 가치가 1조 한 1,200억에서 1조 한 2,100억 정도로 오히려 늘었네. 이 친구를 보면. 정몽준 씨는 오히려 늘었어요. 오히려. 와, 선방했습니다. 덕분에 순위 27등에서 16위로 껑충 올랐네. 최태원 SK로 회장도 2조 6,2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한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그 바이오 분야 보니까 그 SD 바이오센서 조영식 의장, 셀트리온, 서명진 명예 회장이 순위가 바뀌었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조 의장의 지분 가치 순위가 20위에서 24위로 밀렸고 같은 기간 서 명예 회장은 22위에서 17위로 5계단 상승했어요. 부동의 1등 누굴까? 부동의 1등. 우리의 갓재용이야?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보유 지분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유일한 인물이죠. 이 기간 이 부회장이 지분 평가액이 14조 1,700억에서 한 11조 3,698억인데 한19.8% 감소했어요. 2등에서 4등은 누구냐? 역시 홍라이. 전그 미술관장이죠. 미술관, 리움 관장, 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거의 삼성가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뭐 슈퍼개미뿐이 아니라 재벌들도 지금 재산이라고 자산이지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가 이렇게 떡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르면 또 미친 듯이 오르겠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분위기만 알고 있자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